관광 특구로 지정된 계곡 물 속에 각종 건축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다리 난간 공사를 하고는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고 간 겁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들어갔다가 여기 다칠 수도 있겠죠. 장동건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물이 맑기로 유명해 매년 이맘쯤이면 피서객이 몰리는 경북 문경의 쌍용계곡입니다. 친구가 여기 물이 좋다고 해서. 오랜만에 물놀이 왔어요. 직접 물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다 곳곳에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와 임시 물막 이용 마대자루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래 밑은 하얗게 시멘트 범벅이 돼 있고 시멘트 덩어리를 만져보니 희뿌연 가루가 번져 나옵니다. 물 속에 있던 쇠 파이프를 꺼내봤는데요.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폐기물에 발을 찍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다리 난간과 교각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시공업체가 건축 자재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물에서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질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런 밑에 있다 하는 자체를 갖다가 생각지도 못했는 기네요. 물속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시멘트 화학 약품 성분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은 얼른 치워야 하지만 수생 생물들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독극물에 의해서 죽든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난다. 시공사는 관할 지자체의 통지를 세 차례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수를 해서 해 내가 좀 수위가 좀 낮아지길 기다리다가 좀 못한 부분이라서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시공업체는 이번 주중으로 잠수부를 투입해 치우겠다고 말했습니다. m b n 뉴스 장동건입니다.